이럴 때면 받아고모고 말리고 싶은 희자 씨. 신경이 쓰여가지고 나는 바다에 망자는 깔려있지. 이거 배들은 많이 들락날락하지. 어부의 마음은 바다에 가있다. 시도 시인의 게 아니구만 지금. 마음이. 알았어요. 어서 가세요. 어서 가세요. 답답할 땐 어디든 나서야 한다. 오늘 장인 장모님은 강덕 씨가 모신다. 이제 경치 좋은 데로 이제 다 찍으라죠. 오늘 유람 나갔을 때. 자꾸 뭐 몸도 안 좋고 하니까 한 번씩 이래 가가지고 난 또 한 번씩 이래 가요 하고 하는데 시간 날 때 또 한 번 갔다 오고 이래야죠. 절지야지. 해안선 따라 새우 가족 섬 나들이 떠난다. 진짜 꽃길이세요 그거가. 꽃길이라고 만들어놨고 그래. 이게 뭐 군에서 난 날이야. 이게 뭐 이게 울렁울렁 하는 건너 무슨 너? 이게 울렁울렁 하는 건너 여기 처음 오시는 분처럼. 어 나는 진짜 여 일로 처음 봤기 때문에 일로 길로 한 몇 번 댕겨 봤지 자주 안 넘어도 일로 안 댕겨 봤다 이 밑에나 안 봤다 했더니 울릉도 50년 살아 되게 안 댕겨 봤다. 일로 찍으라 그냥 안 봐라 이 서방 쪽을 한 봐라 이래가 시수대 제가 한번 찍어 이렇게 하고요. 아 이거 뭐 그래 이래 봐라 자자자. 빈손으로 만나 울릉도에 뿌리 내린 부부. 아 아버지 여기 너무 생각이 나셔가지고 너무 어렵게 내가 사회 때문에 가면 됐지. 지금 안 그러면 내가 방에서 햇빛에 나갈 일이 없는데 방 안에 지금. 17의 고향을 떠나 울릉도 뱃사람으로 살아온 50년. 이제는 이 정겨운 섬이 고향이 됐다. 울릉 KBS